나와 전 세계의 팬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미팅 미덴그릿 여자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여름에 오늘부터 우리는 활동 때 오고 한 계절을 달려서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6개월 전과 후를 비교한다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변했을까요, 저희가? 그럼 가장 많이 변한 멤버? 엄지가 오늘부터 우리는 때는 앞머리가 없었는데 그쵸. 지금 앞머리가 있죠? 네, 이번 3집 앨범을 내면서 앞머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그리고 은하도 여기 죽었죠? 네! 아 근데 이거 남들은 모를 거예요, 이게 머리의 변화를. 신비도 머리도 자르고 염색도 하고 저만 안 바뀌고 조금씩 다 바뀐 것 같아요. 날 자르고 몰라주지? 언니도 머리를 잘랐죠. 저도 언니랑 제가 같은 길이로 잘랐는데 다들 몰라주시더라고요. 또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제가 자켓 때 안에다가 그 밝은 색깔 머리 피스를 붙였었어요. 근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알 수 없는데 잘 알 수 없는. 그래서 지금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 멤버들은 최근에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예요? 어제 저희 멤버들끼리 되게 좋은 그냥 얘기를 마음을 다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 반까지 얘기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저는 되게 그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진짜 행복했어요. 다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죠. 맞아요. 다시랑은 늘 하나였어요. 이거 이상해질 수 있어요. 저희는 늘 사이가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자친구도 여러분들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방송 전에 SNS를 통해서 여자친구가 해줬으면 하는 작은 미션들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와! 이게 뭔데요? 네, 지금부터 그 미션들을 쭉쭉 풀어볼 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볼까요? 두둥. 자. 언니들 춤출 때 완전 칼군무에다 걸크러쉬인데 언니들 레드벨벳에 덤덤 칼군무로 쳐주세요. 엄청난 여자분께서 덤덤 틀어주시면 그럼 덤덤하게 한번 해볼까요? 덤덤하게 한번 덤덤 노래해주세요. 뭐 일어나죠? 내가 춤을 일어날 것 같은데? 나 모르는데?
조금만 조용히 하자. 아, 죄송합니다. 생방송이잖아. 생방송이잖아. 네. 언니 소원이한테 한번 하자. 소원, 근데 너 왜 가운데야? 아, 언니. 언니. 네, 오늘 다시 새벽 4시까지 얘기하는 거. 네. 다시 4시 막까지 사랑해요. 얘기를. 네, 이렇게 다양한 사연들을 함께 있어. 해봤는데요.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재밌네요. 네, 맞아요. 여자친구의 다양한 모습들을 궁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네, 감사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네, 그러면 시작부터 본격 팬방송 느낌 팍팍 나는 여자친구의 미댕그릿은 M웨이브 채널에서 함께 한다고 합니다. 웨이브.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자, 본격적으로 저희 앨범 소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멤버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뭔데요? 시간을 달려서 20년 후로 갔을 때 남자를 제일 많이 울렸을 것 같은 멤버를 지목하는 거예요. 어, 잘 생각할 시간. 그러니까 남자를 제일 많이 울렸... 우는 거 말고 울리는 거. 내가 우는 걸 말고? 어, 울리는 거. 울린다. 울린다고? 어, 잠깐만.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빨리 해. 20년 후에 울리면 안 되죠. 아니, 그 동안. 하나, 둘, 셋. 오, 엄마. 은하 어디에요? 저 엄지예요. 잠깐만, 어디 있는 거죠? 제가 몇 보여요? 소원이가 앞두신 것 같은데. 저 소원 언니요. 왜? 언니 저 고른 거예요? 아니요, 지금 예린 언니가 저 골랐다가 바꿨어요. 네, 저 갑자기 소원 언니 보니까 소원 언니가 너무 하고 싶어요. 저... 자, 당한 분 소감 좀 말씀해 주실래요? 당한 분이요? 지목을 많이 당한 분. 어... 골고루 뭐 좋은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요? 네, 나쁜 여자 이런 거 아닌가요, 언니? 네, 한번 많이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목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신비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뭔데요? 신비는 청양고추 같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운 거 먹으면서 아마 눈물콧물 쏙 빼먹는 여자친구가 되지 않을까. 아마 신비는 울지 않을까. 저를 지목한다면 왜 그런지 말해주세요. 너, 누구였죠? 저는요, 뭔가 소원 언니가 정말 여자친구로서 너무 좋지만 살짝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내가 무서워서 운다고? 아니,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라 언니에게 뭔가 쩔쩔해서. 아, 맞아. 언니가 약간 남자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밀당을 하는 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네. 저만의 짧은 궁금증을 풀어봤고요. 짧은 궁금증을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앨범이 지금 저희 앞에 놓여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신비 씨가 짧게 전체적인 앨범 컨셉 소개 부탁드려요. 제 담당이 아니라요. 유주 씨가. 아, 이거 안 한 지 좀 됐는데 저희 3집 앨범 스노우플레이크는 순수한 눈의 결정체라는 뜻인데요. 약해 보이지만 밝게 빛나는 눈꽃처럼 밝은 음악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은 모습을 마음을 담은 앨범입니다. 잘해였다. 깔끔한 소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포인트 안무를 쳐볼 시간인데요. 신비 씨가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희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까. 그래요. 아니 노래랑 춤 같이 하는 거 어때요? 뭐라고요? 아, 신비 씨, 어디 네. 나가신 김에 오늘 현장에 팬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네. 유리구슬이랑 오늘부터 우리는 또 어머 네. 그러면 노래를 불러주세요. 일단 짝사랑 춤 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미처 말하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날의 꿈처럼 마치 기적처럼. 와! 유리구슬. 풍차 돌리기? 유리구슬인데? 아, 유리구슬. 아, 풍차를 돌리라고요? 유리구슬을 빚는 단어가 있죠? 어디? 둘, 셋.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야. 와! 아, 오늘 꿀은 어떤. 풍차 돌리기요? 아, 너. 너. 애들 들어가나요? 아유, 나와주세요. 아, 나가려고.
네, 정말 우리 신비가 역시 춤담당. 춤담당스럽게 너무 잘해줬어요. 팬분들 만족하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앨범 소개 마지막을 장식할 뮤직비디오 코멘터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뮤직비디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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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아, 전철 타고 싶다. 어, 진짜 지하철 타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아, 근데 저 학교 너무 이뻤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 추웠죠? 어. 어, 똑같은 옷이다. 똑같은 옷이에요. 똑같은 옷입니다. 머리 스타일도 눈이 내리네요. 눈이 아니라 세제. 저거 저게 세제, 세제. 네. 이게 첫날에 찍은 근무죠, 저희가. 네. 처음. 첫날 첫 씬. 첫 맞아, 맞아, 맞아. 자기 스케치. 몸에서 핫팩 떨어져가지고. 맞아. 자꾸. 예쁘네. 아련, 아련. 아련 연출. 여기도 되게 추웠는데. 어, 맞아. 맞아. 아니, 솔직히 뮤비 찍을 때 모든 곳이 다 추웠어요. 아니, 저때 얼마나 어색했는지 아냐고요. 아, 첫때 저희 이 벽을 했는데 손에 먼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손 닦았어요? 아, 장난감. 오늘 저때 클로즈 샷을 찍는데 추워가지고 치아가 떨려서 좀 많이 신기했어요. 제가 이 씬 찍을 때 햇빛을 가리는데 이게 클로즈업 할 때는 반성판에 가렸는데 연기를 이렇게 했어요. 나 손이 얼어서 춤이 안 들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저희 대화 중에 핫팩이 없으면 맞아요. 특히 예린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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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많이 마셔. 어, 술은 어떻게 돼요? 아, 술을 좀 해? 아, 진짜? 어, 소녀 감성 춤, 첫 번째. 왜 우리 새벽에 살고 있냐. 맞아. 아, 이때. 이때. 아, 이때. 이거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아, 여기에 재밌는 거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기 게시판도 뭐가 되게 많았는데. 맞아, 맞아. 여기 진짜 추웠어. 맞아. 진짜. 눈바람이 아주. 웬 한강. 찾아보자. 저때 춤추다가 발가락 삐어가지고. 아니, 저때. 저때 감독님이 발레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좀 신기하러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거 기차 지나가는 거 엄청 계속 지나가고. 저때가 뭐 하나 생각만 났어. 은하 씨 찍었을 때 은하 씨. 은하가 제일 가장 추워서 오래 찍었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은하가 차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히터를 진짜 최고로 5단계까지 강하게 틀어서 한 시간을 갔는데 이게 너무 건조해서 찢어서 죽을 것 같은데 너가 도대체 떨고 있는데 내가 말도 못하고 근데 진짜 한 시간 동안도 몸이 그러니까, 안 녹았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그걸 아니까 말을 못하고 내 손 찢어질 것 같고 그렇게 미안해 건조라고 해도 곰돌이 나오네 곰돌이 미안해 안돌이 시간 속에 갇혀 길을 헤매야 뭔가 되게 여행 가는 나 캐리어 두고 다른 캐리어 두고 달려가서 왜 부모님은 어디 가서 언니 혼자 가야 되는지 가요 물어봤는데 부모님 우리 가게 계시아 유주 언니가 저거 촬영할 때 터슈즈 갑자기 이렇게 냄새를 제가 어렸을 때 감독님이 빵 터지셔가지고 아, 저 저때 이쁘게 잘 달린다고 칭찬 받았어요. 아, 근데 감독님이 야, 야, 너 이쁜 척 내가 한다! 나도 기린 같다. 나도 비싼 선수 같다 하시고. 나 몰랐지. 감독님들에게 뭐 하고 계신지 느껴지니까 손에 이렇게 뭔가. 아, 근데 시간을 달려서 뮤비 진짜 아련한 것 같아요. 저 이거 와. 처음 본날 진짜 웃었어요. 나 이제 시계 저렇게 못 돌리잖아. 남았잖아, 남았잖아. 어, 맞아, 끝나자. 여기 남았잖아. 이때 저희가 배고파를 외치고 달려지 않았나요? 야! 이게 포인트 신비야! 아, 이거. 아, 이게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이거 자전거를 잘 타는 간단해 보이는데, 이거 다시 왔다 갔다. 맞아요. 맞아. 맞아. 왔다 갔다, 왔다 그리고 갔다. 흔들흔들하면 안 돼서 어제 일자로 갔어요. 저 계속 이 엄지랑 자리 바뀌고 자전거를 타고. 저 솔직히 저 씬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 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안무실에서 낙서하고. 맞아. 아, 맞아. 아, 진짜 재밌게 놀았는데. 아, 정말 재밌게 아, 돌 재밌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내보냈죠. 아련해.
다시 보니까 또 뭔가 새로운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봐도 봐도 참 아련하고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잠깐! 미댕그릿 홍보 영상 보고 오실게요. 와! M-Wave Meet and Greet. The one and only K-pop online fan meeting, M-Wave Meet and Greet. Joining K-pop stars and fans from 190 countries, M-Wave Meet and Greet translates into various languages in real time. The special features of Meet and Greet. Stars give out their prized possessions, albums, and more, autographed on the spot. Stars choose fans' messages and read them and reply in real time. Get active with your K-pop stars. Stars show off their talent, play games, and more. Stars give real talk about their album and music video and reveal exclusive behind-the-scenes stories. Star 팬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 사인회 M-Wave Meet and Greet. 여기로 접속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자친구의 미댕그릿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짧고 굵게 게임을 진행해 볼 건데요. 어떤 네. 게임이 준비되어 있죠? 다음 코너, 친구, 친구, 여자친구의 표현력이 중요한 게임이죠. 이름하여 입 말고 몸으로 말해요. 말해요. 네, 이거 진짜 너무 잘 알려진 게임이라 가지고 사실 설명도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두 명씩 조가 되어서 한 조가 돼서 100초 동안 제시어를 이제 몸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패배한 팀에게 벌칙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벌칙 정말 어마어마어마무시합니다. 아주 어마어마어마어마합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빨리 시작해요. 바로 시작합시다. 네, 그럼 이제 팀을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앉은 자리대로 그냥 둘둘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MC를 봐야 해서 첫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볼까요? 그럼 언니랑 제가 하는 동안 대리로 MC를 네. 봐주세요. 네. 언니랑 그러면 되나요? 네. 이거 세 개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뭐 있나요? 각 대표가 가위바위보 할래요? 감정 아이돌 노래 동물 있어요. 그래, 뭔가 감정 되게 재밌을 것 같잖아. 연장자가. 연장자라고 꼭 포인트를 찝어야 해! 저는 연장자. 아, 나 연장자 아닌가? 못하는데 가요. 각 대표가. 안 넣으면 증거 가위바위보! 안 넣으면 증거 가위바위보! 감정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둘 중에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아이돌 노래가 쉽지 않아. 그래요. 춤을 추면 되니까. 그래. 나도 춤 잘 추잖아. 아이돌 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물. 어울려요. 감정이 쉬울 것 그럼 같아요. 저희는 감정하겠습니다. 절대 아이돌 노래. 아이돌 노래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네, 다들 아이돌 노래가 제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돌이니까요. 전 감정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감정 표현을 잘하는. 해볼까요? 연기. 정시스타. 이거 한 분이 들어주셔야 돼요, 뒤에서. 언니 제가 맞출게요.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 너무 쉽다. 언니 제가 안 돼. 저희 뒤에서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죠? 신비한테? 신비한테 네. 여기 와주세요. 아 나 진짜 동물 몰라요. 떨려. 잘해. 이거 소리 내면 안 되는 건가요? 소리 안 돼. 소리 안 돼요? 몸으로 말해요. 아 몸으로 입 말고 몸. 빨리. 빨리. 이거 참을 시간 진짜 없어. 빨리. 토끼? 뭐야? 빨리. 왜?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 왜 무슨 말이야? 이렇게 뭐야? 아, 아무거나 말해봐요. 던져요. 고양이 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생쥐 이거 그건데요? 토끼 아니 벌칙 받고 싶어 패스해 아 패스
나랑 박근혜 갈걸요? 근데 이미 시작했잖아. 바꿔요? 아, 네, 네. 아, 나 봤어 저거. 언니 그 다음 걸로. 아, 나 이거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캥거루. 아니, 아니 말 말하면 안 돼. 아, 소리도 내면 안 돼? 내 입 말고 몸으로 말해요. 스컹크. 아. 오리? 닭? 아니. 닭. 쪼마네. 병아리. 내가 말하면. 병아리? 네. 빨리. 저 이거 진짜 너무 빨리 넘기고 싶은데. 이게 뭐야? 진짜 둘 다 어지간히 얘기했죠. 아, 이거 어떡해. 패스? 호빵 먹나요? 아, 뜨거워요. 뜨겁네요. 뜨겁네요. 간을 갈라야죠. 찐빵도 좀. 호빵맨. 아, 패스해요. 패스. 진짜 못한다. 판다? 아, 이거 진짜 웃기겠다. 망했어. 네, 몇 문제 맞았죠? 네, 신비팀 두 문제 맞았습니다. 왜 신비팀이야? 네, 신비 사랑의 팀 두 문제 맞았습니다. 이거 뭐였어요? 이거? 아. 이거 뭐였어요? 바람쥐. 아, 이게 뭐 바람쥐야? 너 처음 보는데, 네 글자. 어, 강아지. 강아지요? 자, 네, 강아지 어떻게 먼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주 언니가 아, 아이돌 노래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맞아, 아이돌 노래. 아, 스케치북 머리 위로 듣게 해주세요. 아이돌 노래 이거 열 문제 이상 못 맞추면 진짜 바보다. 이거 거짓말 못 이거 빨리 넘겨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둘, 아, 좀 어려운 거 어떡하지? 쉽다. 이거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 진짜 너무 쉽다. 아, 진짜 너무 쉽다. 이거, 아, 이거 진짜 다 하겠다. 사뿐 사뿐. 아, 우와, 진짜 너무 노래 쉽다. 제목과 팀 사뿐 사뿐. 네. AOA 선배님의 사뿐 사뿐. 아니지가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아니지입니다. AOA 선배님 아니야. 이거 그 트와이스 님들의 우아하게. 아. 어, 이거 어? 샤이니 선배님의 뮤? 웬냐? 아, 너무 쉽다. 아, 근데 진짜 예, 너무 쉽다. 선배님의 핫핑크. 이거 너무 거저먹기 어, 잘한다, 뭐지? 뭐지? 어? 뭐지? 이거. 어, 봤는데? 저희 잘 이거. 안 돼. 내가 간지. 세븐틴? 아, 이거. 유주 없을 때 쿵쾅거리지 마. 아, 시스터 선배님의 Shake My Body. 아니, Shake It, Shake It. 아, Touch My Body. Shake My Body. 엑소 선배님의 자, 이거 뭐지? Call Me Maybe? Call Me Baby? 아닌데? 아, Love. 아, 갑자기 생각났나? Love Me Right. Love Me Right. 맞아. 유리굿 여자친구 아 유리굿을 재밌다. 어, 이거 안 돼. 없는데. 그런 노래 없는데. 아, 이거 안 돼. 자, 끝났습니다. 몇 문제인가요? 아, 유주 8 문제 맞췄대요. 우리 엄지가 잘 해줘서 해요. 아, 내일 진짜 쉬었어. 제가 볼게요. 아, 내가 했으면 못했을 수도 있어. 아, 근데 이거 들어주잖아. 진짜 이거 너무 고등학교였어. 맞아. 맞대. 근데 맞아. 나 할 수 있을까? 응, 할 수 있어요. 언니 할 수 있어요. 언니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기쁨, 신나. 슬픔. 어... 쉬운데? 놀라움. 이게 좀 어렵다. 감격. 어, 자랑스러움. 감정 카드 나오죠. 감정 카드. 환호. 조용히 해! 이거 말했어요! 맞아, 말했어요. 고통스러움. 마음이 아픔. 심장이 아파. 심장이 없어. 심장이 없어. 스윗. 어, 이거 아까 했잖아. 뭐? 이거 뭐야? 뭐?
아픔, 고통, 좌절. 어, 좌절? 아, 그냥. 열등감. 동경. 마음에 안 듦. 아, 결혼. 사랑해. I love you. 어. 어, I miss you. 그리워요.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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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예. 똑같은데요? 예. 어, 예. 아, 나 이거 못하게 안 돼. 어, 패스. 어, 패스. 아, 똑같아. 아, 아, 와, 어, 어. 아, 패스. 진짜 신기하네요. 부끄러움. 와, 진짜 오늘 잘했다. 너무 잘했다. 감정을 언니 팀에서 한게 신현수. 와, 네 여러분 이번 코너 즐거우셨나요?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잠깐만. 네 이렇게 패배 이렇게 해서 후원 언니와 신비 팀이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벌칙은 무엇이냐면 이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심한 맛들이. 네, 다양한 맛이 들어있는 젤리예요. 아, 또 저희 신비가 젤리를 좋아하죠? 해리포터도 좋아하고요. 자, 공사 왔네! 아니, 이거 진짜 못 먹어. 아, 이게 8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 색깔이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돈 거죠? 뭐 아니면 도죠. 나 이거 버터팝콘. 아, 우리가 여기서 골라서 먹는 거야? 보통 네, 두 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아, 두 개를 잘 고르세요. 둘 다 맛없는 걸지도. 이게 몰라요. 신비랑 저랑 예전에 이 젤리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일단 두 개를 골라주세요. 두 번 이상 못 씹어요, 진짜. 그럼 삼켜야 되는 것도 먹고. 아이, 코딱지 맛이 뭐야! 배맛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당 두 개인가? 아, 잠시만. 하나. 아.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할까요? 빨리 먹어주세요. 잠만 먼저 먹을까요? 무슨 색 골랐어요? 흰색. 썩은 서로 계란... 다른 맛으로. 아 이게 왜 같은 맛으로 골라도 돼요? 아니 다른 맛으로 고르고 우리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건가 그럼? 네 하나만 그걸로 골랐어요? 네. 신비가 고른 거는 지렁이일지 딸기잼일지 저는 썩은 계란일지 버터팝콘 맛일지 자 먹어주세요. 시작. 냄새가 나. 내가 먼저 먹어볼까? 냄새가 나요? 그냥 동시에 먹어요. 냄새 안 나요. 할로윈 씨? 그럼 소원 언니부터. 어때요? 뭐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 계란? 버터팝콘일 것 같아. 오~ 아~ 맛있어. 아, 제발. 저 개인적으로 신기하게 지렁이 맛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렁이 맛이 뭔 맛일까? 아 진짜 맛없어요. 혹시 몰라요? 지렁이 맛 먹었어요. 지렁이 맛 먹어봤는데 썩은 케찹 맛 나요. 아~ 아직 못 먹어. 아 저 먼저 뱉었단 말이에요. 시작! 씹어드셔야 돼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아~ 아쉽게 패배가 승자로 어? 하나를 더 먹으라고요? 아 근데 이건 벌칙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 더 안내는 진거 가위바위보 아! 우리 구토맛 가죠? 저희 토맛이랑 복숭아맛 가죠? 토마시랑 저 복숭아맛 되게 너무 똑같이 생겼네요. 자, 아 근데 이거 하나, 진짜 하나, 둘, 셋. 그냥 꿀꿀꿀 뜯다. 뭐예요? 무슨 색? 어, 토마. 아 이거 진짜 역해요, 진짜. 나 보면 안 돼. 아, 괜찮아요? 아, 와. 일단 씌워서 삼켜주세요. 자, 여러분 우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정말 즐거우셨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혼란의 시간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 여기서 한 번 더 냄새가... 홍보 영상 보고 올게요. 뭔가 향이 나는 것 같은. 홍보 영상. M Wave Meet and Greet, the one and only K-pop online fan meeting. M Wave Meet and Greet. Joining K-pop stars and fans from 190 countries, M-Wave Meet and Greet translates into various languages in real time. The special features of Meet and Greet. Stars give out their prize, possessions, albums, and more autographed on the spot.
stars choose fans' messages and read them and reply in real time. Get active with your K-pop stars. Stars show off their talent, play games, and more. Stars give real talk about their album and music video and reveal exclusive behind-the-scenes stories. Star fan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 사인회 M-Wave Meet. 여기로 접속하세요. 웨이브 미팅 그리트 The one and only K-pop online fan meeting M-Wave Meet and Greet Joining K-pop stars and fans from 190 countries M-Wave Meet and Greet translates into various languages in real time The special features of Meet and Greet Stars give out their prized possessions, albums and more autographed on the spot Stars choose fans' messages and read them and reply in real time. Get active with your K-pop stars. Stars show off their talent, play games, and more. Stars give real talk about their album and music video and reveal exclusive behind-the-scenes stories. Star fan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 사인회 M-Wave Meet. 여기로 접속하세요.네, 저희가 신나게 미댕그릿을 즐기는 동안 벌써 시간이 반이나 흘렀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홍보 영상을 보는 와중에 셀리에 도전한 멤버가 있죠? 유주씨? 그쵸. 네, 제가 좀 쓸데없는 도전을 해봤다가 어금니에 붙어서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코딱지 맛을 네, 먹어버렸는데. 코딱지가 어금니에 붙은 거예요? 아, 네. 근데 신기가 막 물도 늦게 주고 이래가지고 네, 되게. 지금 기분이 되게 어릴 적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도 들고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맛이 없어요. 네, 그것도 그런데 네, 지금 옆에서 유수연이 말할 때마다 좀 힘들어요. 유수연이 아니 맛이 어때요?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주 멀어서. 솔직히 뭔가 아니 근데 이걸 내가 말하면 좀 이상해지지 않나요? 그냥 뭔가 되게 어렸을 때 먹던 맛이 많이 먹던 맛이죠. 아, 뭔가 설탕 썩은 설탕이랑 썩은 설탕이랑 소금이랑 계피를 합쳐놓은 맛이에요. 뭔가 네. 그 사이에 그래도 먹을 걸 합쳐놨어요. 네. 되게 많은 콩닥지 맛은 그런 맛이다. 코에 되게 많은 게 사네. 에피소드가 생겼네요. 저희 이제 네. 재료를 떠올리자면 네. 지금부터는 저희 앨범을 구매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만나보는. 구매해주신 분들을 만나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 씨부터 진행해볼까요? 예, 네. 자, 999. 아, 뭐네요? 제 무릎에 앉으실래요? 높네요. 자, 맞게 해드리죠. 아, 네, 저 여기 앉을게요.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랜덤으로. 이게 뭐야? 와! 토시우야? 우리도 같이 토시우. 넘겨야겠다. 토시우? 예린 언니. 내 얼굴이에요! 제 얼굴 보고 토시우예요! 다음 넘어. 저는 제가 꽃을 물고 있는 사진의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버디 원! 안녕하세요, 지프렌드. 눈송이나 좋아하는 여자. 지프렌드 앨범의 지금까지이다. 축하! 모든 성공에 또 다른 훌륭한 하늘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와! 와! 멋있는 분이시다. 당신을 위너로 선정하겠어요. 위너. 랜덤. 위너 꾹. 위너 꾹. 다들 화나있네. 어머! 예린 언니가 되게 많아요. 이분들을 안 만나볼 수가 없겠죠? 아, 가운데를. 사진 봐! 독일에서 제리 링 씨가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데뷔부터 좋아했고 홍콩 남편이에요. 아, 홍콩이에요, 이게? 우선 이미 3집이 나와서 저번 미댕그리트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 예린과 유주. 애교 좀 해주세요. 사랑해. 엄지야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은하님.
소원이, 신빈이 왕정 예뻐. 대박. 오빠가 항상 응원할 거예요. 왕정 예뻐. 예린과 유주 씨. 애교 보여주시죠. 네. 작가님이 지금 네. 탄성을. 미나로도 고르고 랜덤. 하나 남았죠, 은하 언니. 네. 아쉽다. 오, 예린 언니가 여기 되게 많네. 다 랜덤. 랜덤. 어, 예린 언니 사진 되게 많아요. 누구야? 귀신 같아. 슬픔이를 만나보겠습니다. 귀여워. 키양 163님? 어, 제키네요. 미국에서. 안녕하세요, 지프랜드. 당신의 컴백을 축하합니다. 앨범의 모든 노래를 사랑해요. 이 추운 날씨 동안 건강한 유지. 기아의 프로모션에 행운을 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을 빌어주셔서.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예린이 가볼게요. 어, 제 사진 안 클릭해볼 수가 없겠죠.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구나. 다르다. 네, 혜사님. 여친여친 안녕하세요. 저는 헌급의 엘사입니다. 헬사. 엘사요? 엘사? 데뷔부터 영원까지 사랑해요. 데뷔부터 영원까지? 와, 오, 감사합니다. 매번 미덴 그릿을 보면서 나도 참여했어요. 네, 예린 신비야 같이 나에게 애교를 딱 한번 부려보자. 이노 이노 이노. 우! 부려보자. 와. 같이래요, 같이. 자,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랜덤. 랜덤. 랜덤 모든 페이지마다 누르는 거예요? 네. 네. 랜덤 아닐 때. 제 과거 사진이네요. 오, 또 예린 언니가 좋아하는 이름을 갖고 계시네요. 초콜릿. 초콜릿. 네, 초콜릿님. 안녕하세요, 지프랜드. 난 정말 당신을 사랑. 나는 진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소원 언니, 자리가 위험해요. 바랍니다. 난 희망. 당신은 충분한 시간을 휴식하고 이 문장을 예린이 읽을 수 있다. 그래요. 제가 읽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 초콜릿. 난 너무 사랑. 나는 항상 지프랜드 당신 사랑합니다. 예린, 당신 사랑. 미나! 굉장히 사랑. 아, 진짜 팬분들의 마음이 네, 14페이지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대돼. 기대가 돼요. 제 시간까지. 오, 저희 멋지멋지한 사진이죠? K님! 스스로를 왜 멋지라 하는 거지? 라스트인가요? 당신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고 여자는 특별 뭔가 예. 너 잠들어가도 볼 수 있습니다. 나 정말 당신 하드 작용하고 소녀 케이팝의 지도자 중 하나 됩니다. 바랍니다.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기복이 있을 수 있죠. 비록 당신이 행복 유지되며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는 자에게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아,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해주세요. 네, 미나 노래하세요. 미나. 준비야. 벌써 심차를 가져왔어요. 제 차례예요. 아, 진짜. 내가 손가락 시간 빨리 가져갈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21일까지. 랜덤. 메시지 읽은 거는 이래서 믿는 게 좋아. 이번 노래 시간을 달려 조용해요. 시간을 달려서 정말 좋아해요. 진짜 대박. 엄지 팬을 위해 애교해주세요. 여자친구 아, 앞으로도 좋은 공연 많이 보여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자친구 화이팅. 여자친구 최고야. 너무 사랑해요. 플리즈. 디지 말레이시아 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작업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어요. 엄지 애교 보여주세요. 애교 시작. 뿌이뿌이. 아, 뭐냐. 신비가 아까 강아지 때 이렇게만 했어도. 그니까 제가 한 번에 강아지 했었는데. 응. 강아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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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내가 몇 페이지까지 했지? 아, 언니. 21. 하나만 했지. 어, 여기 또 있다. 저는 요.
연락 하겠습니다. 오, 피오나 싱가포르. 안녕, 나는 피오나입니다. 러브 1회 축하해. 박수. 오예, 여자친구 엄청 많이 좋아해요. 앨범에 잘 들었어요. 용남 좋아해. 영원히 응원할게요. 진짜? 언제 싱가포르 오세요? 여기 버디 많아요. 알겠어요. 화이팅. 짱이야. 뿅.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꼭 갈게요. 재밌는 사진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하. 약간 번역이 좀 어색해서. 저 프린 됐어요. 내용이 아주 감동적이에요. 네, 그럼 프린 갑시다. 예. 이게 뭐래요? 토마스. 네. 네. 토마스님. 슈메츠. 네. 안녕하세요. 새 앨범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이 미래의 최고의 소원. 난 당신이 모두 잘 느끼고 희망. 잘하면 당신은 미래에 언젠가 무대에서 라이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토마스에서 사랑. 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나다. 수원님. 이거 나다. 굉장히 시선 강탈인데 뭔가. 저요. 나 내 거야. 언니 한번 해드려요. 한번 해보자. 김요새님, 안녕하세요. 호주 버디입니다. 호주머니 멀리서 남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꼭 올해 안으로 한국 가서 꼭 팬싸랑 공방 뛰러 갈게요. 기억해주세요. 유주장 죄송하지만 혹시 저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화이팅. 화이팅! 조심하세요. 네. 아, 노래, 노래 불러주세요. 네. 뭐지? 티저의 노래 얼만큼 나왔어요? 그 티저 말 듯? 아. 보여준 말든 알든 말든 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 마이 갓. 그러겠어요. 오 마이 갓. 메시지가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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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가 없어요. 25페이지야? 랜덤. 전페이지. 22? 2. 아, 22페이지. 3, 2. 아, 하고 눌러야 되나? 바보! 메시지가 없었어요, 이분. 어떡하죠? 그래도 이거는. 축하드립니다. 와! 와! 네, 지금 몇 개, 두 개 눌렀죠? 네. 제가 아, 이건 랜덤. 랜덤. 아, 맞아. 미안. 팬분들은 다 하시네요. 페이지가 한 두 개 남았네요. 27까지 언니가. 27K. 아닌가? 아니다, 28까지. 귀여운 고양이. 모르겠다. 몇 페이지까지죠? 한 문제 만에 또 나왔네? 한 문제 만에 등장이요. 나다. 28페이지에서 두 개 해야겠네요. 아, 지금 한 개 있어요? 네. 엄지. 두 개. 하나 있구나. 부비엄님, 엄지야 애교 보여주세요. 오, 저는 애교 많이 하네. 아주 애교를. 보여준 말든 알든 말든. I love you. 아. 이제 유주 언니가. 넘기고 페이지 넘겨. 언니 저 사진이랑 밑에 거랑 표정 똑같아요. 뭐? 랜덤? 아 언니가 고르고 싶으면 고르고 랜덤하고 아니면 그냥 랜덤하고 넘어가고. 제 꽃받침 어때요? 이거요? 네. 어머. 오. 괜히 했나요? 네. 쯔회이님께서 사랑해요 소원양 애교 보여주세요. 위너. 소원양 애교. 1-1은 바디. 2-2도 바디. 3-3도 바디. 와. 계속 하세요. 이거 또 뭐 그냥 이쪽에 누르는 거예요? 아니 아니 넘겨요 페이지를. 예린 폭탄. 정말 끔찍하네요. 도와줘요, 난. 난 좋아해. 난 영원히 여러분을 쳐다볼 거야. 없다. 그치만 미는. 티파니 블랙 캣트? 캐나다에서 오신 티파니님께서 네, 아주 축하드립니다. 랜덤. 하나 남았어요. 넘겨요? 네. 이제 할 줄 안다. 몇 페이지까지 하면 되죠? 진짜 사진 징하다. 오, 여기 아주 예쁘게 버디라는 글씨가 보여요. 이거 저 버디 2016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에서 버디 2016님께서 난 영어를 해야지. Hi, congratulations on winning 15 trophies on music shows. 와, 15관왕 축하한대요.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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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016 and be happy.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랜덤. 감사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까지 이제 랜덤 머신. 넘겨요? 네, 계속 랜덤 넘겨 랜덤 아. 하면 돼. 또 고르면 돼. 아, 아니, 랜덤. 아. 이제 언니 못 골라요. 아, 그래요? 아니, 37페이지 이제 랜덤. 이 답답어. 다 랜덤? 네. 뭐야? 랜덤? 네. 또? 네. 6, 7까지. 6, 7? 어, 유주 3개 다 읽었나? 네. 아하. 네. 마지막 페이지죠? 랜덤. 네. 이제 제 차례예요. 마지막, 엄지. 44페이지까지 하시면 돼요. 네. 유주처럼. 어우, 유주. 어우, 많아. 어머! 와, 유주! 이 다음 곡까지 있으면 눌러. 우와! 여자친구, 아, 싱싱봄이 홍콩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여자친구 노래는 의미가 많이 있어서 우리 팬들에게 항상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 홍콩 팬들이 여자친구를 홍콩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컴백 완전 대박! 여자친구 대박. 화이팅!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희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허, 그렇다면. 재밌네요, 노래. 소화소사진데요. 멋있는 색깔. 오! 어, 캐나다에서 앤디님이 샌딩, 어, 캐나다에 아. 많은 사랑을 보내주래요. 어,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하나 남았죠? 아, 아쉬워. 아쉬워. 아, 네. 어, 마지막 페이지에서 읽어. 마지막 페이지는 메시지 읽고 랜덤 읽을게요. 예. 의미 있게 마지막 페이지에 어머 이게 뭐지? 어머 여자친구? 어? 후이후이 중국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미인이시네요. 이게 뭐죠? 정말 이긴자. 와 이긴자다. 정말 이긴자. 벌써 끝났어요. 어 되게 어느덧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묘하게 네. 빠져드네요. 네. 재밌네요. 재밌네요. 네. 이렇게 저희 앨범을 구매해주신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분들의 응원을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소개해드릴까요? 짜자잔. 여기 앞에 있는 사연! 아! 저희 짜자잔. 팀 애장품이죠? 맞아요. 뭘까요? 뭘까요? 어, 오시죠. 에이. 모르네. 아이돌. 이게 저희 M본부의 육상. 네. 운동을 네.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세트로 위에 입고, 이거는 또 그 위에 조금 더 기장이 길어서 위에도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세트로. 저희가 직접, 있어요? 저희가 직접 입었던 입고, 양궁도 하고, 씨름도 하고, 달리기도 했던 그 옷입니다. 삼남조잉. 삼남입니까? 이거를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선물이 어떤 분께 돌아갈지 탑5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우왕. 탑5. 탑5부터 읽어볼까요? 안나 말가님. 안나 축하드립니다. 탑5. 다음 4위 카라님. 와 저번에도 듣지 않으셨나요? 한장 차이로.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요. 그리고 와. 3위 샤오리아님. 와 축하드려요. 2위 헬사. 오늘 헬사가 아니라 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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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대박의 1위. 싱싱 봄이 아까 유주의 사진으로 맞아요. 감사드려요. 아, 네. 붙어볼까요? 아. 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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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리본도 있고요. 맞아요. 굉장히 편한 옷이에요. 예뻐요. 맞아요. 맞아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5뿐만 아니라 저희 앨범을 구매해 주시고 메시지를 보내주신 많은 팬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땡큐. 네, 그래서 지금 M웨이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팬보드 채팅에도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이건 실시간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도 로그인하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글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어떤 글이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오. 새로 고침을 하면 최신께 떠요. 와. 예은이 빨리 생일 축하해. 말해봐요. 벨라, 벨라 생일 축하해. 아, 그거 내리는 게 없네. 아, 마라 생일 축하해요. 오, 와, 되게 많은 분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프렌. 와, 우리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희도 사랑해요. 와, 저희가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인데요. 나 웃긴 여자야. 신비 웃긴 여자. 나 안 웃겨. 저희가 니삭스를 신어서 너무 아름답다고 감사드려요. 대학 선행이 되는데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예린찡, 예린찡, 화이팅! 어, I love you, friend. 하트 만들어주세요. 으잇! 아! 네. 영어 하실 수 있는 분들 영어 좀 읽어주나? 나에게 하이 애니를 말하세요. 하이 애니! 하이 애니! 필리핀 팬들에게 인사해주시기를 바랄게요. 필리핀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살라마뽀. 살라마뽀. 아, 배웠던 거. I love 신비. I love you too. 아, me too. I love you. 고백송? 아, 도대체 인사나는 아, 이런 해주세요. 아,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 좋아해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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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버디 좋아해. 버디 마음에 불을 지르네. 아, 어디든 너무, 잠 못 자겠어요. 너무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진짜 할로 할로 우리 하고. 약속하기 여원이 함께 계속 가자. 맞아요. 약속.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지 아이시테루. 아 와타시모 다이스키 다이스키. 와 오, 진짜 새로 고침할 때마다 계속 올라와요. 진짜. 대박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세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너는 외모와 맞아, 마음 모두 다 아름답다. 여자친구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저거 앨범 샀는데 당첨이 안 돼서 심으룩. 미국 사는데 한국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한국에서 뵈요. 여자친구 사랑해요. I love you, 은하. I love you. 예린아 사랑해. You're just so pretty. Oh,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의 메시지를 또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오늘 생일이신 분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팬보드 채팅까지 저희가 해봤고요. 클로징과 저희의 무대만 남은 상황입니다. 와, 여기서 정말. 현장 정리를 위해 미댕그릿 홍보 영상 보고 올게요. 와. M-Wave Meet and Greet. The one and only K-pop online fan meeting, M-Wave Meet and Greet. Joining K-pop stars and fans from 190 countries, M-Wave Meet and Greet translates into various languages in real time. The special features of Meet and Greet. Stars give out their prize, possessions, albums, and more autographed on the spot. Stars choose fans' messages and read them and reply in real time. Get active with your K-pop stars. Stars show off their talent, play games, and more. Stars give real talk about their album and music video and reveal exclusive behind-the-scenes stories. Star 팬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 사인회 M-Wave Meet. 여기로 접속하세요.
네, 이렇게 미덴그릿을 마무리할 시간이 어느덧 돌아왔습니다. 오늘 촬영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1시간 저희 열심히 달렸잖아요. 진짜 1시간인지도 모르게 정말 시간이 빨리빨리 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그쵸?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랜만에 미덴그릿을 하는데 뭔가 해외 팬분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팬분들도 계시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맞아요.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땡큐. 우리는 이후에 거의 6개월, 6, 7개월? 8개월? 만에 거의 진짜 오랜만에 미덴그릿 촬영을 왔는데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뭔가 기대가 되고 다음 미덴그릿도 벌써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보여드릴 것들이 더더더 많아질 매력적인 걸그룹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다음 미덴그릿에서 팬분들의 에너지를 받으실 아티스트를 와우. 소개하겠습니다. 와우. 이분 저희도 정말 팬인데 네, 25일 날 에릭남 씨가 준비 중이라고 하시네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끝으로 시간을 달려서랑 이번 앨범 수록곡인 사랑별 들려드리고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조심히 가세요. 안녕.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아, 덥다.